자,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 열대우림. 우리 열대우림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온도 기준이죠? 왜 아무 말안 하지? 열대우림이 아니라 열대기후가. 미안해요. 열대기후가 열대우림하고 뭐로 나누죠? 찾아봐, 빨리 얘기해. 그리고 열대기후는 뭐가 열대기후죠? 온도가 뭐죠? 가장 무슨 달? 추운 달이에요? 몇 도죠? 뭐? 마이너스? 뭐? 아씨. 힘들죠, 이래 버리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18도 이상이죠, 가장 추운 달이. 열대 우림하고 열대 사바나로 나누죠. 열대 사바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기, 우기. 열대 우림은 뭐라고? 강수량이 많겠죠.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아서 밀림이 있는데, 알았죠? 여기는 뭐가 있다고? 긴 풀, 키 작은 나무. 그지? 사자 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도였어요.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 그죠? 그래서 열대우림하고 열대사바나로 나눴었어요. 자, 열대우림은 열대기후 중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다. 기온은 연중 기온이 높아요. 강수량이 많죠. 열대성 소나기가 내려요. 그게 뭐냐면 열대성 소나기의 이름을 스콜이라고 합니다. 열대 지방에서 거의 매일 오후에 내리는 소나기가 스콜입니다. 옆에 보조단을 볼게요. 대류, 우리 대류 배웠죠?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대류예요.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여기 여름에, 그러니까 해가 되게 더울 거 아니야. 그지? 열대 지역인데요.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가, 그지? 증발해요. 이렇게 상승 기류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요.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상승 기류가 있으면.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울 건데요. 이런 상승 기류가 있으면 구름이 생성되는데요. 여기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려요. 생성 원리는 소나기랑 비슷해요. 뭐라고? 강한 태양열에 의해서 뭐예요? 증발한다고요. 뭐가? 수증기가. 그게 비구름을 만들어내서 매일 오후에, 그지? 거의 매일 오후에 내리는 소나기가 뭐예요? 스콜입니다. 스콜. 알았죠? 어디에 등장하는가? 열대 사바나겠어. 그게 열대 우림 기후에서 나타나는 열대성 소나기가 뭐예요? 열대성 소나기의 이름을 우리는 스콜이라고 할 거예요. 스콜. 자, 분포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적도 부근이에요. 저위도지, 적도는. 그지? 맞아? 적도 부근에 어디? 아마존강. 그 다음에 어디? 콩고강.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여기가 스콜이 많이 내리고, 어디라고? 열대 우림이라는 거예요. 열대 우림. 어디? 콩고 민주공화국이 여기 있죠. 콩고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여기가 들어갔죠. 만이죠. 기니만이라고 그래요. 기니만. 기니만 쪽에 뭐가 있어?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가 있어요. 콩고 강은요, 다른 강줄기는 원장님이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그지? 지중해로 나가는 커다란 강이에요, 나일강은. 그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콩고강하고 아마존강은 안 그래요. 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합니다. 강을 저렇게 일직선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 요 노란 부분이죠, 그죠? 여기는 콩고고 이 하늘색 파란색 선들 보여? 이게 다 뭐야? 콩고강이야. 아마존강도 이런 식이야. 강줄기 하나를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어. 콩고 전체에 있는 게 뭐야? 콩고 강이다. 알겠니? 콩고는 콩고랑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돼 있어요. 여기 르완다 사태가 난대요. 여기 또 내전이 되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여기에는 뭐가 흐른다? 콩고 강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거, 이 노란 거, 이 섬, 이 섬, 이 섬, 요 노란 거, 여기가 뭐라고? 인도네시아예요. 알았어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의 이 섬의 이름은 보르네오 섬, 이 섬의 이름은 자와섬. 알겠지? 자와섬, 보르네오 섬. 우리 보르네오 가구 있잖아, 그지? 이 비싼 가구 나무가 다 여기 열대 우림기후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나무의 둘레가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가구는 이런 나무로 만드는 거지. 이 우리 타이가 기후에서 있는 그 침엽수보다 이런 게 단단하고 가구 만들기가 좋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마존강은 여기에 있는 거지. 그것도 이만큼 브라질의 대부분이 강이야. 이렇게 찍글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열대우림은 어디라고? 아마존강 유역, 콩고강 유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알겠죠? 열대우림 지역의 경관을 한번 볼게요. 상록, 항상, 상자예요. 항상, 록, 녹색이에요. 항상 녹색인 활엽수. 침엽수는 이렇게 소나무 솔잎처럼 가시 형태고, 활엽수는 뭐예요? 이 손바닥 핀 것처럼 나뭇잎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활엽수예요. 알겠지? 항상 녹색인 활엽수. 상록 활엽수로 식생이 이루어졌고요. 수종,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수종이 단순하다라는 건 어디에서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나왔죠? 타이가. 냉대기후의 타이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종이 단순하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여기 딱 그거 무슨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그렇게 생긴 애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지? 맞지? 근데 열대우림기후에 가면 이게 무슨 나무래? 종류가 너무 많죠? 그죠?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종류의 나무, 수종이 다양한 거예요. 알겠죠? 키큰 나무랑 키 작은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키큰 나무랑 키 작은 나무가 우거져 있죠? 그죠? 상층부 키큰 나무가 빽빽하게 뻗어 있지만 하층부는 햇빛을 잘 받지 못한 키 작은 나무랑 넝쿨이 키 작은 나무랑 넝쿨이 키큰 나무, 키 작은 나무, 넝쿨이 함께 우거져 있어요. 토양은 양분이 비약해요. 열대우림의 토양은 어떻다고? 양분이 빈약해요. 왜? 땅에 나뭇잎 등이 떨어지겠지. 근데 뭐 때문에? 비도 스콜이 매일 오후에 내린다라고 그랬지. 또 여기는 막 40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나뭇잎이 떨어져도 얘가 금세 건조기에 한 것처럼 그냥 건조돼가지고 바스러져.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나라 산에 가면 어떠냐? 낙엽 진 게
계속 쌓여갖고 천천히 썩지. 그래서 그걸 보고 부엽토라고 그러잖아. 나뭇잎 썩은 흙, 원장님 얼마 전에 샀어. 응? 한 포에 15,000원이야. 택배비는 5,000원이야. 좀 크기 때문에. 쉽게 분해가 돼요. 원래는 쉽게 분해가 되면 안 되고요. 얘가 천천히 분해돼가지고, 그래야지 그 땅의 영양가가 가는데, 그냥 지 혼자 픽하고 완전히 종이 말린 것처럼 이래 되면 그게 땅속에 양분이 녹아 들어가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양의 양분이 빈약하다. 왜? 비와 열기로 쉽게 분해돼서 이렇게 꼭 써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생물의 종은 열대우림은 지구에 있는 동식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산다라는 거겠죠. 응? 열대 우림의 그 그래프를 볼게요. 기온은 어때? 1년 내내 계속 더워. 이렇게 일자로 가는 애들은 뭐 고산기후, 열대기후, 그 다음에 뭐 한대기후도 계속 춥겠지, 일자겠지. 근데 1년 내내 뭐 26도, 7도네. 맞아? 가장 추운 달이 언제야? 이때가 가장 춥나? 그지? 18도 이상이지, 그지? 그럼 뭐예요? 무조건 열대야. 그 다음에 이 강수량 그래프를 볼게요. 어때요? 많이 오지? 우리 건조기후 나타내는 게 막대기 하나에 500ml지, 그지? 뭐 이거 하나 반만 해도 건조기후 절대 아니네, 그지? 맞아요?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수량이 많으면 뭐예요? 열대 우림인 거예요. 그죠?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고 1년 내내 덥고 강수량도 2000ml 이상이에요. 2000ml 이상이에요. 알겠죠? 2000ml. 그러면 뭐다? 열대우림이다. 열대우림의 주민생활을 볼게요. 의 옷은요, 얇고 시원한 옷차림을 입어야 되겠죠. 먹는 거는 기름에 튀긴 음식, 또짠 음식. 왜? 여름에 우리 어머니가 음식 같은 거 하면 쉽게 상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봄만 돼도 엄마가 김밥 사줘서, 그지? 갖고 가서 놀러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상할 때 있어요. 금세 상할 때 있어요. 몇 시간 만에. 그지? 그래서 어떤 게잘안 상하냐면 기름에 튀긴 게덜 상해요. 짜게 조리한 것도 덜 상해요. 알았죠? 그리고 향신료도 사용합니다. 향신료 알죠? 후추 같은 거. 뭐 우리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육각처럼 뭐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죠? 향신료는 왜 넣냐면요. 맛을 좋게 하죠. 독특한 향이 나죠. 맛과.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역할이 뭐예요?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향신료의 역할이 뭐라고? 부패를 막아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음식이 상하니까 향신료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튀긴 게 많고. 이런 향신료 많이 쓰는 이유가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또 다양한 열대 과일도 먹겠죠. 주는 집은 단순한 모양이고요. 또 통풍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집이 뭐냐면 개방적인 가옥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벽을 또 어떻게 해요? 얇게 한다. 다쓸줄 알아야 돼요. 나무와 풀을 가옥의 재료로 사용해요. 왜? 주변에서 구하기 쉬워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붕의 경사를 어떻게 해요? 급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열기, 습기,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산 가옥이 발달했습니다. 무리에 지은 거는 수산 가옥이라고 그래요. 고산 가옥. 이 땅에서, 봐봐요. 땅에서 높게 진 거야. 왜 높게 졌어? 이 땅이 햇빛 받으면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도 뜨거워지니까 높게 띄웠고요. 그 다음에 눅눅하잖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그지?
습기도 올라오잖아, 그지? 그래서 높게 지었고요. 또 벌레들, 무슨 독진에 뭐 타란툴라 뭐 이런 게 오면 좋겠어? 그래서 고상가옥이고요. 이 밑에 물이 있으면 뭐예요? 수상가옥이 되겠죠? 그렇죠. 지붕의 경사가 다른 걸 하나 보도록 할게요.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고산가옥은 또 어디에서 질까요? 툰드라 지방에서도 씁니다. 툰드라 지역의 바닥은 지붕을 여기 띄었거든, 여기를. 응? 여름에 땅이 녹으면서 얼었던 게 녹으면 이게 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너질까 봐 고산가옥을 져요. 어디에서? 툰드라 지역에서 고산가옥을 져요. 알았죠? 그리고 툰드라 지역은 폐쇄적인 가옥 구조예요. 개방적인 거랑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조기후 보면요. 지붕이 평평하대요. 지붕이 평평하대요. 우리 열대우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의 경사가. 급경사라고 그랬어요. 급경사. 그죠? 왜? 그죠. 또 주요 다설지가 있는데요. 일본의 북서 해안은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선 지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라고요?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급경사로 만들어야 될까요? 응? 급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눈 때문에 눈 많이 와가지고 집 무너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지? 그래서 사람 죽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사진 한 방에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요. 자, 우리 뭐 봤어요? 지붕의 경사를, 이거는 별로 안 그런데, 지붕의 경사를 되게 급하게 만듭니다. 알겠죠? 응? 그리고 고산가옥이나 수산가옥을 만들겠죠? 그죠? 개방형으로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열대우림 지역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구해요. 그리고 이동식 화전 농업이 있어요. 숲을 불태워요. 거기에다가 뭐를 해요? 카사바나, 얌. 카사바랑 얌은요, 우리나라의 고구마 비슷한 거예요. 카사바,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 식물이에요.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그러면 우리 고구마 전분 알죠? 감자 전분 알죠?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뭐 밀가루처럼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카사바나 얌은요, 그 열대나 뭐그 지역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감자를 주식으로 하듯이, 응? 주식이에요. 토양이 척박해요. 아까 열대우림은 토양의 양분이 빈약하다라고 그랬죠? 그게 어려운 한말로 하면 척박한 거예요. 알았죠? 척박해요. 4년, 5년을 주기로 4년, 5년을 여기서 이렇게 농작물을 수확을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토양이 양분이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농사를 져도 제대로 비실비실 커서 이제
지력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땅의 힘을 잃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제 버리고 딴 데를 또 가서 또 불 지르고 또 하고. 그러면 여기 또 몇 년, 5년 있다 오면 또 여기 뭐 많이 자라 있겠지. 그러면 또 불 질러서 또 하고. 그게 뭐예요? 이동식, 돌아다니면서 불을 이용하는 것, 불을 이용한 밭이죠. 그죠?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화전 농민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은 안 되겠죠. 산에다 불 지르고 뭐 이러면, 지 땅도 아닌데 산에다 불 지르면 이건 쇠고랑 차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요새는 산에서 도토리 주워와도 잡혀가요. 뭐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이하 뭐 이렇게 처해져요.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땅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산에서 뭐 따와도 밤 따오고 이걸 갖다가 대충 애교로 넘어가 줬는데요. 요즘에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플랜테이션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너네는 정리를 하세요. 응?